밥 먹지 마. 아, 자 건강검진센터에서 벌어진 한 할아버지의 액션 활극 만나보시죠. 그냥 대충 보통 12시 1시까지로 점심을 알고 온 거야. 아버님 목소리 좀 낮추실게요. 이 욕할 일이 아닌데. 뭘 욕할 일이 아닌데. 2시간 저는 이런 공공기관에 점심시간이 어디 있어? 네 아버님 조금 10분만 기다리시면 과장님 지금 쉬시는 시간이. 점심을 아직 있는지 마음대로 그렇게 했냐고. 보통 12시까지 점심을 하시고 2시간 했는데. 누가 하시게 지금 떨어지는 게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것들이 눈에 배는 게 없는 거야. 밥 먹을 땐 모두 안 건드린다는데 왜 남의 병원 점심시간 갖고 뭐라고 하셔? 왜? 욕은 또 왜 하는 거야 또? 네, 제보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바로 어제였는데요. 연차를 내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목격한 장면을 제보해 왔습니다. 원래는 개인 산부인과인데요. 건강검진도 같이 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. 이 영상 속 할아버지는 들으신 대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와 되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1시부터 2시까지 하느냐? 밥 먹지 마라. 장사가 잘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 이러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.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해서 놀란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됐다고 하고요. 병원 직원이 한 1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안내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난동을 이렇게 피웠다고 합니다. 아, 15분만 기다리면 할 수 있는데 오 교수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. 글쎄요.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는 참 세상이 좁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분의 친구가 바로 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서 전해들었는데 나중에 들리는 후기가 아마 예. 저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소주를 3병을 드시고 왔다는 거예요. 아... 소주 3병이면 지금 만취 상태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거 웬 그 노인이 산부인과를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강검진하러 방문을 했는데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더라도 소주 3병 먹고 건강검진을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반말에 욕설을 하는가. 나이를 드셨으면 드신 것만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건데 저렇게 하면 어디 가도 제대로 대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